주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스포츠입니다. 대전 시티즌이 올 시즌 개막전에서 대구에게 0-2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부터 18,000여 명이 넘는 대전 시민이 경기장을 찾아 변함없는 축구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취재의 김종혁 기자입니다. 대전의 올 시즌 홈 개막전에 만원 관중이 찾은 가운데 펼쳐진 대구 FC와의 경기에서 0-2로 패했습니다. 경기 내내 나타난 문제는 역시 수비 조직력이었습니다. 동계훈련 동안 발을 맞춰온 수비수 중 선발로 출장한 선수는 완달손밖에 없었습니다. 대전은 경기 초반 내리 두 골을 내주며 일찌감치 경기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대전은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공격수를 놓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됐습니다. 0-2로 끌려가던 대전에게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찬스도 있었습니다. 전반 41분 코너킥 상황에서 대구 수비진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서동현의 슛이 대구 조현우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며 대전은 3명의 선수 교체를 통해 변화를 주었지만 기다리던 날카로움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적생인 김선민과 구스타보 등이 중원에서 꾸준히 움직임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으나 결정적 찬스를 만들진 못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경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또 본인의 어떤 그런 구사보 선수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문식 감독은 많은 관중 앞에서 개막전에 패한 것에 대해 못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선수들이 올 겨울부터 준비를 나름대로 코칭스타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준비한 거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나타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개막전에 대해서 이겨야겠다는 부담들이 선수들에게는 크게 다가온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퍼플 아레나를 찾은 18,000여 명의 대전 시민들은 개막전 패배를 아쉬워하면서도 올해 대전 시티즌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학교에서 티켓 나눠줘서 친구들이랑 저희 엄마 차 타고 축구 경기장 왔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축구 경기도 재밌고 해서 나중에 또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대전 시티즌 화이팅! 날씨가 좋아서 친구랑 아빠랑 왔는데 지금은 지고 있는데 이겼으면 좋겠어요. 대전 시티즌 화이팅! 대구 FC와의 경기에서 문제점을 보이며 불안한 출발을 시작한 대전 시티즌. 언제나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상위권을 유지했던 한화이글스가 지난 한 주 동안 2승 4패, 이번 시범 경기에서 9승 7패를 기록하며 4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4월 1일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둔 한화이글스는 16번의 시범 경기를 통해 5할 승률을 기록했고 타율은 2할 6푼 5리, 마운드는 5.1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범 경기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를 확인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로저스와 이용규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한편 한화이글스는 제2구장인 청주야구장에서 6월 17일부터 치러지는 넥센과의 주말 3연전과 8월 16일과 17일 두산과의 2연전 총 5번의 홈경기를 치릅니다. 또 일요일 경기 일부를 야간에 치르는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 경기를 2번 치르게 되는데요. 오는 4월 17일 LG전과 5월 29일 롯데전, 이 경기는 2시가 아닌 오후 5시에 시작하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17회 대전광역시장배 전국 빙상경기대회가 남성공원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대전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대전빙상경기연맹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지난 1999년에 창설돼 지역 빙상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역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 경제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전국으로 확대해 열리게 되는데요. 대회에 참가한 총 300명의 참가자들은 26일 피겨 종목, 27일 쇼트트랙 경기를 통해
개인의 실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18회 통합대한정구협회 장배 생활체육전국정구대회 겸 한일교류전이 관저 테니스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통합대한정구협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대회이자 대전시에서 처음 개최한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이기도 했는데요. 이 대회에는 한국선수단 460명과 일본선수단 40명 등 총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오는 5월에 개최되는 2016 CMB컵 대전 충남 유소년 축구리그의 참가 접수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푸른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축구 꿈나무들의 축제, 유소년 축구리그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CMB 위클리 스포츠 박현수였습니다.